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한 각종 사건 자료입니다. 경찰은 언론사 카메라를 모두 퇴장시킨 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기자분들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사실관계 취재를 위해 사진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가 묻은 사진이 있어 곤란하다며 거부한 뒤 스크린에 뜬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이었지만 범행의 핵심 동기가 적힌 이른바 변명문도 비공개했습니다. 압수품이라 공개가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경찰은 7,700자가 적힌 전체 문장 중에서 몇 개의 문장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김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을 쌓아왔고 극단화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지만 경찰은 수사 내용을 숨기기 급급했고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신념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냐.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을 파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적이나 이런 것들, 정치적 커리어를 추적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정치 테러범에 대한 신상 공개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습격을 당했을 때 범인 지충호의 이름과 동기가 공개됐고 지난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범인 김기종의 신원도 바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며 정치 테러를 저지른 김 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 비공개의 이유도 비공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부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3일 기사를 통해 김 씨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했지만 경찰의 비공개 결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이 법을 근거로 들며 수사 내용을 철저히 감싼 동안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이다, 꾀병이다라는 등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입력된 정보는 사후에 정정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보통 많이 보고 있는 편이에요. 검증된 그런 정보들이 빠른 시일 안에 유포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연이은 비공개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했다는 입장을 오늘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범인 66살 김모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신 매체가 보도를 통해 이미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 신상 명세를 공개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인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사에서 김모 씨의 나이, 이름 등을 언급한 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범죄 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범행 당시 김 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어제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 공개위는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 변명문에 대해서도 원본이나 전문 공개가 불가능하며 당적 여부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주어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총경 이상급 경찰과 외부위원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결론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를 한 이유도 비공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 위원 명단은 물론 찬반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규칙이나 전례가 없지만 경찰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의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비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근데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은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이 담긴 문서를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했고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령에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해 풀려난 겁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